네가 좋아하니까 아 나는 그냥 내가 태진아 형한테 이런 걸 좀 써줘야 되겠다 하고 그냥 네 스타일대로 써버리는 거야. 근데 형님 암만 형님하고 친해도요 일로 들어가면 이제 곡비라는 게 있잖아요. 이제 곡비라는 게 있잖아요. 곡비라는 게 있지. 그럼 가사도 제가 썼고 그럼 이제 작사 작곡 이게 또 형님하고 또 저는 그냥 드리고 싶지만 또 이게 알려지면 그럼 뭐 막 그럴 것 같아서 형님 한번 생각 조금 해보세요. 작곡비하고 작사비를 달라는 거 아니야? 당연히 줘야지. 아니 아니죠. 작곡, 작사, 편곡까지 다. 네가 혼자 다 해먹겠다는 얘기죠. 코러스 너가 조금 넣어주면 되잖아. 네. 코러스비도 좀. 어? 코러스비가 있어요. 코러스비? 네. 아, 코러스비 주면 되지. 네. 아니, 그거 요즘 좀 이상해졌다. 아, 제가 그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회사에 돈. 아니. 아니, 그게 이제 룰. 룰을 형님이 정하셨잖아요, 가수협회 하실 때. 아, 물론 그거 그렇지. 예, 예. 그래도 알아서 준다니까. 예, 예. 내가 언제 안 준다 그랬니? 다행이다. 어우, 진짜 못 받을 뻔했네. 아, 진짜. 야, 지금 무슨... 아, 무슨 뭐... 작곡비 달라. 작사비들 날 누가 돈을 안 준다고 그랬나? 괜히 전화기 괜히 지금 만장만장합니다. 뭐 일은 일이고 돈은 거는 거 사는데. 내가 지가 나한테 곡 사달라면 내가 곡비 받겠어? 스승의 날은 스승의 날이고 스승이 돼서. 어? 제자... 맞아, 수박은. 왜 파노라고 한 거야? 이제 이것도 불만이 생긴 거죠. 아? 네? 형님 지금 곡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? 어? 곡비 때문에? 곡비? 에 곡비야 뭐. 아, 무슨 곡비? 내가 당연히 곡비를 줘야지. 옛날에 겁모관인 것 같아. 다 사장은 변해줘요, 형님. 그래? 네. 난 그러시는가요? 어? 곡비 때문에? 아니 맛있겠다 저렇게 먹으면. 아, 수박이랑 같이. 어, 맛있겠다. 어떠세요? 네? 이상하다. 그렇죠. 저 맛이 무슨 맛일까? 맛있다. 네. 수박이 뭐 향도 있고. 야. 진짜 괜찮다, 야. 아, 응? 네.